스탠퍼드 대학병원을 다니시는 미국 상위 1% 시니어 분들은 어떻게 치매를 예방을 할까요? 지난 영상에서 그 첫 번째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특정 방법으로만 운동을 했을 때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운동 외에도 이분들에게 두 번째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미국 상위 1%가 치매 예방을 실천하는지 그 두 번째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노년내과 전문의 임명빈입니다. 여러분들은 치매 예방에 어떤 영양제를 드시나요? 이런 보조제를 복용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식사를 해서 치매를 예방한다고는 하는데 자, 보세요. 근데 만약에 자식들에게 좋은 대학 가라고 좋은 음식도 주고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고 이런저런 비타민도 챙겨주는데 정말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대학 못 가요. 치매 예방에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이런 자원을 가지고 내 지식의 지경을 넓히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미국 상위 1% 시니어 분들의 두 번째 비결은요. 배움의 즐거움을 잃지 않기입니다. 제가 스탠퍼드 대학병원에 있었을 때 환자들을 보러 들어가면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은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또한 신문 뒷면에 있는 수도쿠라는 숫자로 하는 이런 퍼즐 같은 거를 계속하면서 두뇌를 쓰고 계셨어요. 자, 이걸 뒷받침해줄 가장 대표적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논문은 여러분들도 아셔야 합니다.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는 정말 손꼽아 몇 개 없거든요. 이 논문은요, finger, 손가락, finger study라고요. 2015년에 2년간 진행했던 연구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2년 동안 식사 조절 해드리고 운동을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두뇌 활동을 도와드리니까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확연하게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뇌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 두뇌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으니까 신중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잠깐 나쁜 예를 들고 넘어가자면 치매를 예방한다고 카드게임을 가르쳐 드렸는데 나중에 연세가 들었는데 이 카드게임만 잘하고 다른 인지 영역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않았어요. 자, 제대로 두뇌 활동을 하는 첫 번째 방법, 뇌의 회로를 깨워줄 수 있도록 매번 새로운 것을 배운다 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악기를 다루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약간 챌린징하고 살짝 어려워야지 저희 뇌에 자극이 됩니다. 이와 같이 시각과 청각이 같이 쓰이는 기술들을 배우는 것이 더 흥미롭고 뇌에 더 자극이 있어 더 좋습니다. 둘째,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서 꼭 써먹어야 합니다. 새로 배우는 것을 이해했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만들어서 직접 써야 합니다. 셋째,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내 다섯 가지 인지력 중에 어디가 부족한지 알고 싶다면 치매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마치 내가 문제집을 풀고 내가 못하는 부분을 빨리 찾아내는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적극적인 생활 태도만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미국 상위 1% 시니어 분들은 운동과 이 배움의 즐거움을 실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했던 일은 더 깊게 파고들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요. 만약 제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매주 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